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버튼을 클릭하면은 특정 숫자 값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걸 배워봤고요. 그리고 어떤 문자 안에 변수 삽입하는 방법도 알아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해당 두 개의 구문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어떤 특정 박스를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되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바디 안쪽에다가 버튼 두개 필요하겠죠? 먼저 A 태그 만들고 클래스를 저는 btn left라고 줄게요. btn left. 그리고 링크는 그냥 샵으로 걸어주고요. 그리고 버튼의 이름은, 글자는 왼쪽으로 회전이라고 적어볼까요? 왼쪽으로 회전. 그 다음에 또 A 태그. 이번엔 btn next, btn right라고 줄게요. btn right라고 주고요. 마찬가지로 링크는 샵. 그리고 오른쪽으로 회전. 그리고 박스도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아이디로 박스라고 해서 만들어 볼게요. div 박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박스의 모양도 만들어 볼게요. 박스의 모양은 간단하게 샵 박스, 넓이 값은 300 주고요. 하이트 값도 300을 줄게요. 그리고 마진 값을 50픽셀로 주고요. 마진 값을 사방으로 50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아쿠아로 줄게요. 아쿠아.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을 0.5초 이렇게 해주면은 되겠죠. 그러고 이제 화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좌우 버튼이 있고 이렇게 박스가 하나 들어가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제일 살 거는 뭐냐면은 이 왼쪽 회전 버튼 누르면 얘가 왼쪽으로 45도씩 회전, 오른쪽 회전 누르면은 오른쪽으로 45도씩 회전하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그럼 이 우리가 제어할 버튼, 이두 개랑 움직일 박스, 이세 개를 먼저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기존 코드는 지워버리고요. 일단 const btn left라고 주고 document.query selector 그리고 btn next라고 줄게요. btn next. 그리고 btn write로 만들어 볼까요? const btn write document.query selector 그리고 .btn write라고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도 만들어 볼게요. const 다시 박스는 document.query selector 샵 박스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const 제가 디그리는 45도로 줄게요. 45도. 왜냐면 제가 45도씩 증가시킬 거니까 45도라는 값을 저희가 미리 가지고 있어야지 좀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45도를 이제 곱하기 할 거예요. 곱하기 1하면은 45, 곱하기 2하면은 뭐9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카운트가 될 변수 값도 이건 변하는 값이니까 less로 num이라고 한 다음에 0이라고 한번 줘볼게요. 그럼 제가 이제 대충 뭐 할지 센스가 좀 있으신 분들은 벌써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버튼 라이트, 버튼 그 넥스트를 클릭할 때마다 버튼 넥스트가 아니라 레프트죠. 네. btn 레프트. 클릭할 때마다 제가 이 디귿이랑 이 넘값을 곱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디귿이 그 트랜스폼의 로테이트 값이 회전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모션을 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btn 레프트를 클릭 시 add event listener 클릭을 하고요. 이벤트를 넘겨주고 화살표를 넘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2점 프리벤트 디폴트 그 다음에 우리는 일단 왼쪽으로 회전할 거니까 45도가 그 로테이트 그 트랜스폼 로테이트 값이 마이너스로 회전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요. 플러스로 회전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요. 우리는 btn left니까 왼쪽으로 회전을 해야 돼서 넘값을 1씩 빼주면 되겠죠. 빼준 다음에 우리가 스타일 제어하는 걸 배웠죠. 박스 점 스타일 점 트랜스 어 스타일 어 박스 점 스타일 점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이고 우리가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은 로테이트 괄호 열고 뭐 플러스 한 다음에 변수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죠. 제가 그 템플릿 그 문자를 이용하면은 그거 뭐할수 있죠? 그 백틱 안쪽에 문자를 집어넣고 그 안쪽에 달러 중괄호로 변수를 유지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달러 중괄호 안에는 변수뿐만 아니라 어떤 연산식, 어떤 뭐그 변수끼리 더하거나 숫자 산수를 연산하는 연산식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먼저 백틱으로 감싸주신 다음에 로테이트 그리고
여기에 디그리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 디그리 앞에는 저희가 디그리, dg 플러스 넘값을 곱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달러 중괄호로 먼저 묶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는 달러 넘 곱하기 d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제가 넘값은 버튼 클릭할 때마다 1씩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45, 0, 그 45에서 뭐 이제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00 35 이런 식으로 계속 왼쪽으로 40도, 45도 간격으로 그 45도 인터벌로 회전이 되겠죠. 잘 되는지 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값이 바뀌면은 어차피 스타일점 CSS에 제가 미리 이렇게 트랜지션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트랜지션에 의해서 저그 루트의 트랜스폼에 모션이 걸릴 거예요. 잘 되는지 볼까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45도씩 회전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주고 싶어요. 똑같겠죠?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온 다음에 단지 선택자만 btn write로 변경을 해주고요. 넘을 식으로 1씩 증가시켜야 되겠죠? 증가. 그리고 나머지 것도 똑같아요. 저장하고 또 보면은 오른쪽으로 회전. 다시 왼쪽 누르면은 왼쪽으로 회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션을 걸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 개념이 실제 스크립트로 우리가 인터랙션 거는 거에 많이 활용되는 그 기법이니까 잘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다양하게 굳이 로테이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원하는 그 CSS 구문을 넣어서 다양하게 모션 한번 걸어보세요.